여러분, 우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저희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가 가족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주님을 예배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첫째 자리에 오르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하는 것이죠. 열방의 또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프랑스에서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